여기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고립된 부메랑벌레가 있습니다. 이 부메랑벌레는 침착하게 에코평타를 무빙으로 피함과 동시에 부메랑을 던져 탈리아를 쓰러뜨린 뒤 홀로 남은 에코한테 다시 한번 거대한 부메랑을 던져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그렇지! 마이! 아니야, 아니 가렘프사 이거 뭐냐? 뭐지? 아! 와 눈치 진짜 뒤지게 없네. 유충일 때는 굉장히 나약하다는 단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부메랑벌레. 또 싸가지 없는 템 하나 올려주시고요. 일단 11로는 라인전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거식이에요. 여기 시작부터 숲을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부메랑벌레가 있습니다. 이를 알 리가 없던 먹잇감들은 부메랑벌레의 날카로운 부메랑에 그만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맙니다. 부메랑벌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냥을 할 때 부메랑을 던지는 것이 특징인데 가로 길이만 3m 57cm에 달하는 거대한 부메랑에 한번 스친 먹잇감들은 그대로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슉슉! 아 그렇지! 우마이! 아 라인전을 이기려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군요. 뿌이! 부메랑벌레의 복귀 타이밍에 맞춰 공격을 감행하는 리신. 이에 부메랑벌레가 신속하게 합류하 이때 케이틀린이 무리하게 들어오자 부메랑벌레는 아껴뒀던 회복으로 리신을 살림과 동시에 케이틀린한테 평타. 이게 왜 밟아줘? 대포 미니언은 부메랑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뭐지? 아 대포! 이때 자신의 체력은 생각도 안 하고 없는 머리털까지 휘날리며 적진에 침투하는 리신. 쪼물딱 쪼물딱 튕겨라! 튕겨라 부메랑이요! 아이 나약한 부메랑 자식 그걸 못하다니. 부메랑벌레의 무서운 성장세를 눈치채고 바텀에 내려온 에코. 하지만 37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부메랑으로 저격이 가능한 부메랑벌레에게 에코는 그저 뒤집어진 거북이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니 꼬물딱. 성장을 마친 부메랑벌레는 놀랍게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먹잇감은 부메랑벌레의 직접적인 공격에 닿지 않아도 순식간에 감전당해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쪼물딱. 오 쉣! 마이! 평타도 약하고 이동기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공격 스킬은 Q 스킬 하나뿐인 이 나약한 녀석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농심 진라면. 어우 깔끔한 거 봐 미니언 먹는 거. 아 11을 유일한 장점이야 이게. 깔끔해 아주 미니언 먹는 거 하나만큼은. 홀로 타워를 부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메랑벌레. 이때 탈리아가 바위를 타고 등장하자 부메랑벌레는 침착하게 지압 발판을 방어막으로 막고 탈리아 W를 점프로 피한 뒤 평타 Q 평타 평타 칸타타리 드림과 동시에 탈리아 강화 Q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이걸 RM 무빙을 예측한다고? 아니 탈리아 바꿨으면 돼. 자신의 본분에 망각하고 정글이라도 된 것 마냥 신나게 던지고 있는 빡빡이 쉐리. 이에 부메랑벌레가 거대한 부메랑을 던져 리신을 쓰러뜨린 뒤 평타를 툭툭 때리다가 유한락스 궁극기를 방어막으로 막음과 동시에 케이틀린 궁극기를 뒷무빙으로 피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쪼물딱 호우 마이. 상남자 특 포션 다 끝나고 빠름. 이게 상남자지. 포션 같은 걸로 피 채우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정당당히 서로 그냥 그 온리 자기 피 상태로 싸우고 싶은 거지. 아 이건 또 뭐야? 아 뭐야 이거? 여기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고립된 부메랑벌레가 있습니다. 이에 부메랑벌레는 침착하게 에코평타를 무빙으로 피함과 동시에 부메랑을 던져 탈리아를 쓰러뜨린 뒤 홀로 남은 에코한테 다시 한번 거대한 부메랑을 던져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그렇지! 마이! 여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부메랑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녀석들이 부메랑벌레를 노려봤지만 이 세상 모든 스킬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가진 부메랑벌레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잡았다. 아 너무 아까 부메랑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